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부터 2월 9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댓글과 조회를 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마왕 나눠드리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총 1044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이 숫자는 한 분이 여러 번 다녀가신 중복 숫자이고요. 여러 번 다녀가신 분이 아무래도 추첨 확률이 더 높겠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물이 너무 개수가 작아서 조금 그 두 분께만 선물을 해드리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도 또 좋은 행운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면서요. 위로를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첨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뽑는데요. 총 응모자가 중복 된 응모자 숫자입니다. 1044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마왕 먼저 한 분만 추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서영이님 보라색입니다. 그 동그라미에 보랏빛이 있는 서영이님이 마왕 첫 번째 당첨자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왕 깜놀 이벤트 두 번째 마왕 추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왕입니다. 최정설님, 최정실님, 최정실님 축하드립니다. 마왕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깜놀 이벤트에서 이꼬지 화분 받으실 분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어요. 여우님 축하드립니다. 이꼬지 화분 2개 우리 여우님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이지형님께서 걸개 뜨개질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에 3개씩 해서 두 분께 드립니다. 이지형님 이벤트 선물 감사드리고요. 두 분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꿈과 희망님, 다육과 함께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지형님께서 손수, 섬섬옥수 떠서 주신 뜨개질 걸개 3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그곳으로 배송해 드릴게요. 지금 설 명절이기 때문에 설날을 마치고 월요일날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다음에 또 이벤트 하실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벤트 계속해서 감사 이벤트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